개인중심, 자기중심적인 학생을 이끌어가기, 요거는 지금 애들은 외동이나 투동이죠. 얘네들은 남을 배려하는 걸 배울 기회가 없어요. 특히나 외동이. 배려가 왜 안 되지? 뭐, 일상적으로 배울 기회가 전혀 없죠. 그 이런 걸 이게 이기적인 걸 행동할 때 자꾸 지적을 하시면 애들은 뒤수당한다. 반대로 가야 돼. 이런 아이일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딱 그걸 얻다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. 욕은 무리에다 쓰고 칭찬은 생 여기다 쓰고 다섯 글자. 생활욕. 욕은 모래에다 쓰고, 칭찬은 어디다 써줘? 생활욕으로. 이기적이네. 저희 반에 회장 아이가 작년에 당뇨했던 분이 바로 앞에 앉아 계셨는데, 우리 원 회장 누구예요? 아무개예요? 그랬더니, 아이고, 미리 말씀드릴 걸. 걔 회장은 안 되는데. 엄청 이기적이에요. 들은 저만 좋겠지만, 근데 진짜로 이기적이야. 근데, 가정환경 보니까 얘 혼자야, 외동딸이야. 똘똘해, 반수 1등하고. 그러니까 애가 언제 남을 배려하는 걸 배웠겠어요. 근데 오늘날, 책 두 번 분리하는데, 하나 얘가 모르고 갔어. 얘하고는 같이 갔대. 그래서 얘가 책상 줄을 맞춰줬어. 그때 이제 딱 걸린 거야. 교사는 이 맛에 그 행동 그거 하나를 제가 딱 생활기록에 바로 입력해줬어요. 그날을 입력해줬어요. 아무래도 주변 친구가 한 명 잊어버리고 가자 책상류를 대신 맞추기 굉장히 사소하죠. 그걸 생활기록에 적어주고 바로 또 알려줘야 돼. 씻기 전에 알려줘야 돼. 바로 알려줘. 그 다음날 저하고 눈을 못 봐주죠. 상황을 했던 거예요. 내가 완전 어떻게 하면 남을 배려하는 행동인가 계속 연구를 하더라고. 나중에 경치를 뽑았어. 잘할 것 같아. 그러면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못 보죠. 여기에 한 챕터가 Ability to Ignore. 이놈을 못 본 척 하는 솜씨. 리더십이에요. 지적질을 하는 거, 이거는, 이거.